난 내 갈 길이 있는 거야. 어? 형 말대로 내가 유치하다 그래도 난 내 길을 가야,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너무 예쁘게 자랐죠. 왜 맨날 이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하지 마요?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맨날 하는 것 같아. 줘요. 이거 주면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정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이루며 살죠. 그리고 각기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의 주제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복잡한 우리 마음을 부처님 안에서 편안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예, 예. 한 설문조사에서요,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업무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관계는 오히려 큰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경우도 이제 직장인이 저한테 찾아오죠.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가, 당신의 전문 분야는 해야 될 일이 50%고, 네. 인간관계 하는 게 50%다. 맞아요. 보통 사람 자기 할 일만 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하면 당신 큰일 난다. 50%는 인간관계니까 50% 일도 항상 생각하면서 잘하도록 해라. 네.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예. 인간관계의 지혜 오늘 좀 더 잘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도 저는 정신과 의사면서 또 상담도 하면서 불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 특히 초기 경전에 이제 부처님의 그 이런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초기 경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또 환자 치료하면서 도움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쭉 수집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부처님께서 의외로 인간관계 하는 데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중심으로, 또 제가 이래 환자 보면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 그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예,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관계 뭐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이래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혼자죠. 여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달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본 것도 무지하게 많고요. 들은 것도 무지하게 많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많고, 많은 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청와대도, 엄청난 청와대도 몇 사람 건너면은 그 갈 수 있다고.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정보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세계 속에는 다 달라요. 이렇게 그 안에 들은 정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지만 다 다르게 볼 거예요.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으면 거대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거대한 세계가 있는데 그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이래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제가 이래 상담을 하다 보면 집에 애들하고 부모하고 많이 달라요. 소위 말해서 코드,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코드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코드가 달라서 제가 이래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가서 뭐 기숙사 생활하다 돌아오면 어떤 집에서는 저 신문 좀 보지 말라고 뭐 그런 집도 있다 그래요.
정말 어렵게 저 돈 벌어서 학비 대고 했는데 와서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르고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 달라요. 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맞춰갈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사람이 만나잖아요. 세 가지는 금기상으로 한대요, 이야기할 때. 세 가지는 서로 이야기 안 한대요. 뭐겠습니까? 하나는 종교는 서로 이야기 안 한대요. 종교가 서로 다르면 싸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에 대한 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좀 다르지만 외국에는 성도 다양하거든요. 성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예를 들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 그 사람도 뭐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정치예요, 정치. 예. 그래서 종교, 성, 정치 이건 서로 이야기 안 한대요. 제가 아는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안에 입력된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이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 딸, 또 내 뭐 남편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부부는 좀 맞춰가는 것 같아. 예. 부부는 자꾸 살다 보면 비슷해지는데 자식은 다른 게예요. 예. 그럴 때 아, 다른 건 당연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까 하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게예요. 그래서 우선은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워져요. 또 어려운 걸 또 약간 노력하면 또 좋아져요. 계속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부처님께 들어볼 수 있는 제가 다른 데서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서 발견하기 어려운, 발견하지 못한 대단한 지혜를 제가 발견한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예. 대처 방법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정말 많이 달라질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울 수 있고요. 네. 사람 만나는 게 괴로울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다는 거는 다른 사람 내하고 다르다. 그래서 참 다른 점을 내가 오늘 배운다. 이래 생각하고 만나면 나날이 재밌죠. 그렇지만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내가 말한 거 옳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상처를 자꾸 받게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불교적 지혜를 또 이제 보통 상담하실 때도 많이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편이신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근본 있잖아요. 기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불교란 거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을 떠나고 세속적이지 않고 이랬다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그 불교 우선은 그 이제 인간관계의 근본을 말하기 전에 불교의 만약에 근본을 뭐 여러분도 불교 모르신 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다면 불교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이제 인간관계를 포함하지만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산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이래 전개해 나가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있는 그대로 사실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근본인데 나와 남에게 이득되는 걸 언제나 찾아요. 나에게 이득되고 남에게 이득되고 나와 남에게 이득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이득되는 거 원치 않아요. 또 남에게만 이득되는 거 원치 않아요. 나와 남을 같이 위하는 걸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출발은 나부터예요. 나를 안 챙기고 남을 먼저 챙기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네. 내가 쓰러지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바로 서고 그다음 남 도와주고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다음에 뭐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또 근본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도 좋고 불교는 죽는다고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도 좋고 죽고 난 뒤도 좋은 것 그걸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요약한다면 진리와 진실의 바탕을 두고 사실 진리의 바탕을 두고 그다음 뭡니까? 나와 남을 같이 위하고 네. 그다음 이 생과 다음 다가올 생에 좋은 걸 추구하는 게 가장 불교의 근본이에요. 네. 예.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과거 생에 이래 보면은 그 전쟁이 나도 부처님이 이제 과거 전생을 우린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네. 남은 나라가 침공해 오잖아요. 그러면 안 죽여요, 절대로. 그래, 칼을, 부하들 보고 다 총, 칼을 놓아라 그래요. 놓고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남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 시대에는 조금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응용해야 되지만 불교의 기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라이라마가 티벳 지도자잖아요. 티벳 사람들이 보면 이 커요, 이렇게. 크고 굉장히 용맹해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벳이 중국이 1956년인가 침공해요. 그러고 달라이라마는 1959년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넘어오거든요. 망명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티벳 사람들이 그 저 독립투쟁 운동을 많이 했어요. 총 들고. 했는데 어느 날 달라이라마가 그 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투쟁하는 장군에게 보내면서 중국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총을 버려라.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그 저 관세음보살 화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따를 수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 대장이 부하들한테 총 놓으라 그러고 자기는 자결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과거 쭉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상한 게 남은 나라가 침공하잖아요. 그든 칼이겠죠. 칼, 뭐 화살 다 놓고 다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는데 그 다음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전개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딱 잡혀서 옥에서 갇혀서 참 이 좋은 기회다 이거 딱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면 신통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상대방 침공한 왕이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자기 대신을 불러서 왜 내 몸이 뜨거워지나 하니까 대신도 좀 현명한 사람 같아요. 당신이 훌륭한 왕을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쁜 짓 해서 그렇다니까 그렇나 하면서 그러면 그 왕을 좀 불러오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딱 이래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는 거죠. 가서 이래 이야기하다가 가마가 돼서 다 풀어주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래서 왕국을 또 유지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그 남을 안 죽일 때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불교는 절대로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둬야 된다. 이 말씀도 참 와닿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사람 사이의 갈등은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서도 참 많이 이렇게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하듯이 평소에 말씀하시면 잘못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해라 이걸 제가 경전에서 보고 진짜 사실 놀랐어요. 한 지금부터 그 20년 전에 그걸 제가 봤거든요. 경전을 읽다가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참 부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경이 있는데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 갖추어서 해라 이 말을 안 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할 때 다섯 가지를 부처님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하면 다섯 가지 갖추어서 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경전에 보면 그 정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경에 그 불교에서 유명한 제자죠. 사리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리불의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이에요. 준다라고. 준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에 있거나 앞으로 미래에 있는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이 아닌 것, 또 옳지 않은 것, 말하자면 진실되지 않은 것, 또 남한테 이익 안 되는 것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나간 거 이야기하든 지금 일어난 거 이야기하든 앞으로 올 거 이야기하든 사실 아닌 거, 또 옳지 않은 거, 진실되지 않은 거, 남한테 이득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그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이고 옳더라도 진실이라도 남에게 이익이 안 되면 말하지 마라. 남한테 이익이 안 되면 말하지 마라. 그다음 사실이고 또 옳고 진실되고 그다음 남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익 때문에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적절한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적절한 때가 아니면 말하자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든지 지금 해봤자 더 부작용만 났다든지 네. 말할 때가 아니면 하지 마라. 네. 그 경우에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 네 가지죠. 네. 사실, 옳은 거, 진실, 그다음 이익되는 거, 그다음 말할 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데 왜냐면 이 주제는 그 경전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 복습으로 첫 번째 뭡니까? 말할 때. 사실. 사실. 그 다음이 옳지, 옳은 거, 진실된 진실. 거. 그 다음에 이익이 될 때. 그 다음이 올바른 때.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이거 다 되면 아무렇게나 막 말해야 됩니까? 욕하면서 말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거부감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남을 존중하고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한테 말할 때 요 다섯 가지를 한번 갖추어서 말해보세요. 요 다섯 가지 한번 기억해보세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진실. 진실. 네, 세 번째, 이익. 네 번째, 때. 다섯 번째, 적절한 표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이래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말해야 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다섯 가지 요소를 좀 갖춥니까? 하면 가만히 있어 한 두세 개밖에. 다섯 가지 다 갖추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도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게 맞다면 막 이야기해요. 상대방 입장이나 뭐 이래 때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근데 사실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 정신치료에서도 이래 환자 상담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계속 기다려요. 참고 적절한 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딱 맞을 때 효과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알더라도 내가 이래 보면 우리 보통 사람 뭐 알면은 바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비밀이다.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거는 효과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쫙 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말한다면, 뭐,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부작용은 안 생깁니다. 예. 예.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성스러운 표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진실입니다. 네. 진실, 사실, 진실, 네, 진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약관한 보편적인 어떤 진리란데 그 진리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이 말하자면 그저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성스러운 표현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내가 본 거를 딱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건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해 본 건 생각해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도 안 해놓고 난 생각해 봤는데 이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건 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안 본 건 안 봤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안 들은 건 안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또 생각 안 해본 건 안 해봤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면 말하는데 그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안 들은 것도 들은 거라고. 이거 들었는데 이거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건너면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 보면 뭐 가족 오락관 건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래 저 누구한테 한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이래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잘 안 들리는 건 있겠지만 그대로 들었다 하더라도 좀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많이 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 나는 이건 봤다 또는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혼란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이 무서운 게 입안에 도끼라 그러잖아요. 우리 혀를. 이 말하면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실제로 한번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경우는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는 보면은 그 말에 대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 하지 마라는 말이. 그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말은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거짓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간질 시키는 말이 있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가서 서로 싸움 붙이는 말이 있죠. 중상모략, 이간질. 이거 안 해요. 그 다음 욕설 안 해요. 그 다음 이제 실없는 말 안 해요.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이 불교에는 유달리 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 조심을 굉장히 이제 그 조심하게 되죠. 왜냐면 사실 말 한번 하고 나면 뱉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거 아니라 해도 들은 사람은 그걸 딱 그걸 영향,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죠. 예. 네. 예. 정말 그 진실 그대로만 전해도 훨씬 갈등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실이요. 칭찬일 때는 좋죠. 근데 비난할 때는 이게 또 진실이기 때문에 더 아프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칭찬, 비난, 고참 이전에 이래 보면 아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린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떤 제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출을 해요. 오라고. 호출해와서는 너가 이런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사실 확인을 꼭 해요.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언제나 그래 하세요. 우리는 한 번쯤 빼먹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불러가지고 확인을 주로 하겠지만 어떤 데 안 할 때도 있죠. 꼭 하세요. 분명한 것도 하세요.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전에 이래 보면은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제자하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또 제자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당신이 이래 이래 주장하는데 해서 쭉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누가 설사 명백하게 잘못했더라도 이런 게 사실이냐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또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고 그 사람이 또 만에 하나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그 잘못한 건 이만큼인데 더 이래 우리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칭찬, 비난. 그게 이제 칭찬하고 비난 이게 칭찬받으면 우리가 우쭐해집니다, 사실은. 우쭐해지고 기분 좋고 또 의기양양해지고 비난받으면 막 화가 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좀 이래 축 처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래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누가 부처님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좋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성가 있잖아요. 교단에 대해서 또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그다음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대해서 그다음 성가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하면은 기분이 좋거나 우쭐거리거나 의기양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장애가 된다.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 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다 하고 사실 확인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보니까 진실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보고 있으면 당신이 이래이래 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다 하고 바로 보는 걸 확인해줘서 그 사람이 바로 보는 게 딱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일단 사실에 입각해 있고 남에게 진정으로 이익되고 거기서 우쭐해가지고 뭐 이러진 않는 거죠. 이거는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래 뭐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지. 너가 한 것은 이래이래서 확실하다 맞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작업도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처님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또 성가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너에게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그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그 사람 한 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은 이런 이유로 이런 증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니까 이래서 그거는 우리에게도 없고 또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라 그런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크기도 보면 하여튼 그 이제 진실에 입각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 볼 때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건 우리한테 없다. 그래서 뭐 하면 또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죠. 네. 그래서 아니야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아. 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칭찬하거나 좀 이렇게 비방하면 어때요? 우쭐하거나 기분 나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뭐 그 당시도 안 그랬겠어요. 사람이 있는 세상은 똑같아요. 지금 그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당시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어떤 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옳은 것은 옳은 게 계속 퍼질 수 있게 하고 잘못된 생각은 거기서 바로 잡아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보면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말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이래 바로잡아주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고 예. 진실이 그런 칭찬이라든지 비난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내공이 아니고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 계속 노력하면 그래 됩니다. 네. 예. 그럼 박사님은 그런 칭찬, 비난 들으셨을 때 예.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죠. 기분,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예. 비난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 이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죠. 아. 그건 기분 나쁜 건 당연하죠. 네. 그럼 네. 상담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 좀 그런 부분에 유독 민감한 분들 그렇죠. 계실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근데 사실은 무시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문제예요. 무시란 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무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이나 표정이 있는 거거든요. 행동이나. 그거를 무시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 누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네. 자꾸 드는 사람 있죠. 네. 그거 잘 보세요. 그거는 좀 고치셔야 돼요. 그걸 무시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래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 말 들으면 막 기분 나쁘고 그걸 막 생각나고 어떤 경우는 막 싸우고 막 그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거의 상담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터득한 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자분한테 누가 당신을 무시한다. 무시하든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당신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러면 당신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당신한테 있는 점지를 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은 뭐 버릇이 없다 또 당신은 뭐 좀 이래 행동이 가볍다 뭐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할 때 그걸 우선 당신이 빨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돌아봐서 그것이 있으면 기분은 나쁘더라도 기분 안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분은 나쁘더라도 이걸 좀 고치라. 왜냐하면 이걸 고치면은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 안 하더라도 또 언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어쨌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을 좀 빠른 속도로 빨리 한번 돌아봐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고치도록 노력하고 기분은 아주 나쁘지만 그래 고맙다 이래 해주면 제일 좋다. 고맙다 그러고 그 대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내 속에 문제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한 이만큼 말한다. 네. 그러면 요만큼은 있지만 요거는 없다고 말해주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더라도 있는 것만 고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요 본 건 맞지 않다. 그래 이야기해 주라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탁 돌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은 그 사람이 뭘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또 내지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라.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고 나는 나를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다. 내 뭐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말한 이런 게 없다고 말해줄 때 받아들일만 하면 그때 이래 적절히 이래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모르고 하는 거다 하고 그 사람 문제다.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 그럼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잘못 보고 모르고 말하는 거 또는 내가 요만큼 문제인데 아주 많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럴 때 내가 화내는 건 내 문제라고 당신은 좀 생각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킨 거니까. 내가 화나면은 화염에 휩싸이잖아요. 나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킨 건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사람 문제다 생각하고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마라. 자, 그리고 누가 이렇게 참 기분 나쁘게 팍 말할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라 절대로. 하여튼 가볍게 이래 받아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면 계속 그 생각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래 받아치는데 받아칠 말이 적당히 안 되면은 그 사람 한 말이라도 적당히 반복해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야 너는 왜 그래 애가 경망해 이러면 그럼 할 말이 없다. 그 순간에 뭐 적당한 말이 없으면 아 내가 경망하다고 이렇게 그 사람 말이라도 반복하면 이게 쑥 안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게 팍 들어와요. 그래서 가볍게 이래 받아쳐라.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멍해가지고 할 게 없으면 그냥 반복해라.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주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유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줘요. 유머라는 거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이래 이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꾸 유머 감각을 좀 익히도록 해라. 이제 이러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그리 좀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그럼 유머도 좀 여유가 있고 남을 돌아볼 줄 알 그런 지혜가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유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네. 빠르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 같으면 화낼 수 있는데 적절하게 웃음으로 탁 이래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요. 이제 심지어는 가족도 달라요. 그럴 때 이제는 이제 유머 감각을 개발해서 충돌 날 때 서로 웃고 이래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유머를 중요시해요. 그 말은 대립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학회에 나가 보면은 이 점심시간에 밥 먹잖아요. 밥 먹기 전에 밥부터 안 먹어요. 유머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와서 이제 웃기고 그다음 밥 먹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화날 때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걸 이래 잘 넘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예. 살면서 예. 제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양쪽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어 먼저 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살아가면서 좀 나쁜 사람 또 누가 봐도 좀 싫어할 만한 사람 거칠고 좀 안 좋은 사람 또 야비한 사람 뭐 이런 뭐 야비하다는 것도 좀 그런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좀 그런 사람 만날 때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품성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아까처럼 이제 화내고 뭐 이러기 쉬운데 그 좀 화 안 내고 그럴 때 자기 좋은 품성을 유지해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화 안 내는 걸 자꾸 다스리면은
모든 건 습관이에요.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쉽게 쉽게 화 안 내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남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이 나한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하니까 이제 남이 지적하겠죠. 그죠? 또 남이 잘못했던 또 내가 지적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저를 다스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선은 이래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두 부류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모르는 사람. 인정 못하고 모르는 사람. 그게 잘못된 사람. 또 하나의 잘못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 용서를 안 받아주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사람이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그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잘 실천 못해요. 내 잘못해놓고 야 잘못했다 이 말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다 하면 흔쾌히 그래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좋은 관계로 가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해 놓으셨는지 하여튼 두 가지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꼭 잘못했다고 남한테 그걸 하고요. 또 남이 잘못된 걸 인정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하니까 당연히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남한테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 이제 요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남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이 나한테 지적했어요. 그 지적 받을 때 기분 나쁘겠죠. 네. 그 당연한 겁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안 되면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 당연하지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오히려 고맙다 이래 되면 수양이 많이 됐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하면 좀 기분 나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내가 잘못했다. 그 잘못된 걸 보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조금 기분 나쁘게 지적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 안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좀 기분 나쁘게 말해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 거리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입장에서 남한테 좀 싫은 소리 들을 때 요 마음가짐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말이나 행동을 내가 잘못했다. 그걸 보고 보니까 저 사람 기분이 나빴을 거다. 나쁘니까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 내가 그런 걸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말할 리도 없고 안 봤을 거니까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자.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잊어버리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들은 게 좀 이해가 되고 아 그렇게 했다면 그걸 딱 적어 놓으세요. 네. 적어 놓고 자꾸 보세요. 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한테 이래 이제 나쁜 말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할 때 내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상대방한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저 사람이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쁜 걸 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잘못한 걸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지적할 때는 아까 다섯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째가 뭡니까? 사실, 그 다음이요. 진실, 그 다음이 이, 예, 그 다음에 때, 표현. 오, 잘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네. 안 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래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언제나 이래 수양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수양하는 계기가 되고 자꾸 나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남이 나를 무시한다 이럴 때 발끈하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말하자면 그런 말 들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 이러면 안 흔들려요 사실은. 뭐 흔들린 사람들은 보면 뭐가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으신 분이겠죠.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신 분의 어떤 모습이 잘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래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래 스님들은 뭐 이래 그 음식을 하질 않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래 탁발해서 살아갔어요. 하루는 이제 탁발을 하고 이래 가는데 부처님 가실 때는 보면 제일 앞에 부처님 서시고 이제 제자들이 쭉 따라가거든요. 이제 탁발을 갔는데 탁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막 욕을 했어요.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묵묵히 들으시다가 이제 이 집에는 나한테 음식 줄 의사가 없구나 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 그걸 가만히 놔두시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나 하고 말씀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무슨 말하고 있나 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를 해서 갔다 또는 방문을 해서 갔는데 그 상에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은 없고 쓰레기만 막 있었다. 그러면 그걸 안 먹고 우리가 놓으면 누가 치우겠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 그거야 이 저 준비한 사람이 치워야 되니까 오늘 아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부처님과 남의 어떤 그걸 다 구별돼 있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부처님은 그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100%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의 말에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랄까 그 어떤 확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발끈하시면은 자기 자신을 잘 보고 확신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속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 경우에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켜요. 왜 지키신 줄 아세요? 약속이니까 맞습니다. 왜 꼭 지키냐면은 약속해놓고 제가 생각해도 잘못 경솔하게 한 약속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솔하게 했대서 어기버리면 다음에도 또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쉽게 어기고 그걸 또 보는 상대방은 저를 신용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잘못된 약속을 꼭 지켜요. 왜 지키냐면 그 지키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약속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잘못 약속했다가 내가 다음에 또 고생한다 해서 신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살아가는 비법으로 처방으로 저는 꼭 지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저를 신중하게 될 거고 저도 저를 신중하게 되고 잘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다섯 가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제는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번뇌는 뭐 좁게 보면 좁고 길게 넓게 보면 넓은데 모든 번뇌를 한번 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모든 번뇌와 그 번뇌의 해결법, 그것도 뭐 부처님이 제시한 거죠. 네.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더 둘러보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